그신 이야기가 일반 사람들한테 많이 나오는 이유가 일단은 이 대한민국에 있는 그 무속인들이 점을 칠줄 모르는 무속인들이 태반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뭐50% 이상은 거의 신내림이 잘못돼 있고 신내림이 잘못돼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자체도 이 신적인 능력이 없고 점사를 볼 수가 없는 그런 무속인들이거든요. 그런데 점사를 볼줄 모르니까 처음부터 쉽게 던질 수 있는 이야기가, 이제, 너 신기 있다. 신가물이다. 니네 집도 이런 신줄기가 내려오는 집안이다. 일단 던지고 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무당들이 쉽게 할수 있는 레파토리 점사가 너 신기 있다예요. 그 어느 집을 가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그 점을 제대로 볼줄 모르는 무속인들이 이집 가도 그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크고 저 집에 가도 그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크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신내림 쪽으로 점사가 빠져나가는 경우가 매우 많아요. 그래서 그래요. 그럼 왜 그렇게 굳이 신내림을 받게 하려는 이유가 있어요? 일단은 이제 그 무속인들이 많은 사람들한테 그게 이제 뭐 운명 예측을 해주고, 뭐, 이렇게 조언을 해주기보다 돈 벌기 위한 목적이죠. 돈 벌기 위한 목적이 강하다 보니, 가장 굿중에서 돈이 좀 쉽게 되고, 돈을 쉽게 벌수 있는 굿이 신굿이에요. 제일 비싼 거예요. 비싸요. 보통 얼마 정도 지금? 보통 뭐, 그게 이제 부르는 게 값이죠. 신굿은. 부르는 게 값이고, 정해진 게 아니니까. 뭐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 양심적인 분들은 뭐 적당한 선에서 가는데 좀 이제 돈 욕심이 좀 있는 무속인들은 보통 뭐 1500부터 1500, 2000, 3000, 뭐 4000, 5000, 많게는 1억까지도 벌으니까 풋 한번 해가지고 그냥 뭐 1000만 원대 이상의 수익을 올리기에는 내림굿이 딱 안성맞춤이고 그리고 내림굿을 해놓으면 쉽게 말하면 체인점을 내는 거예요. 무속인을 만들어내서 신굿을 해서 돈도 벌고 신굿을 해서 자기 제자를 만들어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또막 그런 식으로 또 점을 보게 돼요. 그 스타일로 점을 봐서 오는 손님한테 뭐 이런 일을 따든 저런 일을 따든 또 신굿을 따든 따가지고 그 사람한테 상납을 하게 되는. 혼자는 어차피 못하니까. 그래서 제자 욕심을 많이 내는 거예요. 제자 욕심을 많이 내면 돈도 많이 들어오지만 그 제자들도 또 손님들한테 돈을 가지고 뭔가 굿을 이렇게 딴다고 그러거든요. 따가지고 그 신사님한테 가지고 와야 되거든. 그러면 쉽게 돈이 벌리는 그런 공식인 거지. 그러면 그 밑에가 이렇게 또 수입을 어느 정도 또 주고, 그러면 이 사람이 또 뭐 딸이나 신하들 또줄수 있잖아요. 그럼 이 그렇죠. 사람 것도 이렇게 올라오나요? 올라오죠. 아, 대학원. 그럼 이렇게 계속 올라오나요? 네, 거의 다단계. 그러네요. 네, 다단계식이고, 일반 사람들한테 쉽고 신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이 점을 볼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돈 욕심이 많기 때문에, 그냥 던지고 보는 그 레파토리 점사예요, 그게. 네, 그러니까 그 사람도 거기에서 처음 그 얘기를 듣진 않았을 거예요. 아마 기존에 그 집에 가기 전에도 다른 집에 점사를 보러 갔다가 그 비슷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일단 누구나 다 그만 하니까. 네, 누구나 그말 하니까. 그러다가 이 집에 갔을 때또그 얘기 또 나와. 그럼 일반 사람들은 헷갈리는 거예요. 아, 내가 진짜 무당감이고 이런 신기가 있나 보다라고. 또, 이 무당을 또 해야 되나 보다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무당들이. 그렇게 만들어진 무당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50% 이상이에요. 거의 다 가짜 무당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그 신내림이 돈이 많이 되는 이유는 이게 뭐야? 원가가 더 많이 들어요? 아니 왜 돈이 원가는 다른 것보다 조금 더 들긴 하는데 엄청나게 터무니없이 들지는 않고 조금 더 들기는 해요. 왜냐하면 그 무당을 만들어내려면은 뭐 기도도 많이 또 다녀야 되는 것도 있고 또 재물 준비하는 것도 조금 더 이제 호화스럽게 차리기도 하고 또 다른 그 선생님들을 또 모셔오기도 해야 되니까 그만큼 단가가 조금 높기는 합니다.
사실은. 예. 그리고 또 단가가 금액이 높은 만큼 그 신내림을 받아 내려주는 신선생한테도 떨어지는 부분이 많이 남아요. 어... 반 이상은 남는다고 보면 돼요. 뭐 2천만 원을 받았다. 한 돈 천만 원 떨어지는 거예요. 뭐 3천 받았다. 뭐 한 1500만 원 뭐 떨어지는 거고. 근데 그렇게 돈을 천만 원이 됐든 1500이 됐든 2000이 됐든 뭐 아니면 3000이 됐든 그 사람이 받아서 그 사람의 재량이고 실력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받은 만큼 그 실제자한테 먹고 살 수 있게끔 올바른 무속인으로 키워주고 만들어 주어서 다른 사람도 상담할 수 있는 그 상담가로서 무속인으로서 만들어 준다면 괜찮죠. 근데 그게 안 만들어지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조금 전에 여기 그 이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굿은 하긴 했는데 내가 신이 온 건가 안 온 건가 헷갈려하고 신이 뭐 신굿은 하긴 했는데 뭐 변한 건 없고 그러면 돈만 날아간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게 이제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러면은 신내림 만약에 해야 되면은 그러니까 진짜 신내림을 해야 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거예요? 있기는 있죠. 드물죠. 근데 왜냐면 이런 신병으로 신의 문제로서 그것이 이 사람한테 어떤 문제가 벌어진 건지 아니면 이런 정신적인 문제인 건지 신이 아니라 이제 귀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적인 세계에서는 귀신과 신령님 그런 그 급이 좀 있어요. 일반 사람으로 살다 죽으면 그냥 귀신인 거예요. 근데 그 일반적인 그 사람들이 살 만큼 살고 인격적으로 수행이 되고 된 상태에서 돌아가셔가지고 어느 정도 영적인 세계에서 공부가 되고 그렇게 이제 명패를 받아갖고 오시면은 깨끗한 영체로 오셨기 때문에 신령님의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영체인 거고 그냥 일반 사람들이 뭐 할아버지나 뭐 중주할아버지가 살다가 돌아가셨어. 그냥 그분은 그 영체는 누군가한테는 그냥 귀신인 거예요. 남의 집 귀신인 거예요. 자기는 그 귀신이라도 받으려고 이제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신령님이 와서 문제가 있는 건지 귀신이 와서 어떠한 문제가 생긴 건지 또 한 가지는 심리적으로 이 사람이 문제가 있어서 벌어진 일인지 그거를 잘 판가름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판단하고 판가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무속인이 별로 없다는 거. 그냥 조금 심리적으로 이상하고 불안하고 안 좋은 일만 많이 벌어지고 그러면 너 신기 왔다. 너 무당돼야 된다. 신받아야 된다. 그냥 그렇게 전사를 쳐버리고 말아버리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은 그렇게 해가지고 신뢰를 받았어요. 아직까지 하는데 내가 신뢰를 받은 거야? 왜 아직까지 하는데 어떻게 이미 받은 거 돈도 썼고 네. 그럼 자기도 모르게 그냥 또 이쪽으로 이쪽 세계에 발을 들여놨어요. 들 수 있겠네요. 예, 들여놨기 때문에 못 빠져나가요. 아, 또 못 빠져나가요. 네, 못 빠져나가고 왜 그러느냐 빠져나갔다가도 나갔어도 이제 그 사람은 계속 고통스러워해요. 왜? 무슨 안 좋은 일 생길 때마다 아 내가 무당을 하고 가야 되는데 안 가서 이렇게 또 이런 답답한 일이 생기나 하고 또 거기에 연관을 져버려요. 그만둬도 문제고 또 계속 간다고 해도 올바른 신이 오지도 않았고 그러다 먹고는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선생님 쫓아다니면서 보조하면서 이제 배우게 되는데 올바르고 양심적인 선생님한테 쫓아다니면서 배운다면 그래도 마음이라도 수행하고 인격이라도 수행할 수 있는 거라도 뭔가 배우겠지만 돈 욕심 많은 약간 좀 불량스러운 선생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그 선생님한테 배울 게 뭐가 있겠어요? 사람들 돈 따먹는 거, 부 따먹는 거, 가짜 점사 치는 거, 돈 버는 방법 그냥 그런 것만 배우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만 배우더라도 제정신이 있고 양심이 있는 사람은 아 이거 잘못됐구나 하고 떨어져 나가요. 제가 볼 때는 이 제보자님은 그래도 양심이 있는 분이야. 그래도 이런 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또 이런 분들이 별로 안 나와. 자기 모르게 그냥 계속 그쪽 가는 거예요. 네. 그냥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짓 점사 보고 거짓 점사 보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냥 이제 대부분 거짓 점사, 눈치점 그런 것부터 배우니까요. 왜? 어차피 그 선생님도 그런 무당이니까 쉽게 말하면 요령과 기술을 습득하는 거죠. 사람들 심리 이용하고 점사 보는 요령 그 다음에 붓을 따먹는 기술 그래서 무속 학원도 있고 춤을 배우고 붓할 때 쓰는 타령 같은 걸 외우고 매일 붓할 때도 매일 똑같은 공식대로 붓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붓이 아니라 그냥 퍼포먼스 그냥 공연 그거예요. 그냥 그거 선생님 따라다니면서 배우는 게 그냥 공연 배우는 거예요. 공연하는 거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또 자기도 누군가 신내림 한다고 또 누군가 또 할 수도 있겠네. 또 걸리죠. 또 누군가 오면은 또 걸리죠. 그냥 뭐 양심적으로 점사를 칠 수 있는 그 사람이 만들어진 상황이 아니니까, 잘못 만들어졌으니까 또 누군가가 오면 거기다 또 그렇게 자기 선생님이 자기한테 했던 것처럼 이 제자도 또 그렇게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런 사람들만 만들어지다 보니 이 무속 세계가 지금 이제 많이 타락을 했고 지금 많이 문제가 많아요. 많이 써먹고. 그것도 그렇고 숫자가 계속 늘어날 것 같은데 이렇게 따지면. 네, 늘어나죠. 잘못된 무당들이 늘어나죠. 우리나라 그 무당들이 몇 명이나 되는데? 제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수십만 명은 됩니다. 여기 오다가도 수십만 명이요? 네. 수십만 명? 수십만 명이면 한 도시 인구인데? 예, 네, 그 정도 되죠. 전국적으로 따지면 수십만 명 됩니다. 뭐 수천 명 아니에요. 수만 명 아니죠. 수만 명이 여러 번 넘어가면 수십만 명이 되는 거죠. 지금 이 시간에도 또 늘어나고 있다라고. 늘어나고 있죠. 전국적으로 뭐 어디선가 지금 또 굿도 하고 있죠. 그래요. 뭐 이런 직업도 있어야 되고 이런 사람도 있어야 되고 종류가 있듯이 뭐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 사람들이 다 이걸 할 수는 없잖아요. 없는 노릇이잖아요. 요즘에는 이것도 하나의 직업이에요. 무당되는 거, 무속이 되는 것도 직업이라, 뭐 어디 뭐 나이 먹어서 직장도 못 다녀요. 직장 다닐 것도 없고, 그냥 할 게 없잖아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유령과 기술만 습득하면 돈 벌어먹기 좋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머리가 좋은 사람은 요즘에 이제 유튜브 방송을 촬영을 해서, 그렇게 이제 돈 받으면서 그 사람들을 이제 막 띄워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저는 이제 불량 제작자라고 하는데, 그 불량 제작자들은 이 무속인 선생님을 섭외할 때 양심과 뭔가 자질과 실력과 그런 것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돈만 주면 다 찍어주고 오히려 자기들이 찾아다녀요. 제작진들이 무당을 찾아다녀요? 찾아다녀요, 무당들을. 내가 당신 찍어주겠다, 당신 띄워주겠다. 돈을 요구하나요? 돈 요구하죠. 얼마인 거 요구하나요? 그건 딱 정해진 게 아닌데 그 불량 제작자들이 많아요. 아, 그래요? 엄청 많습니다, 지금. 엄청 많은데, 그 사람들도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유튜브 촬영을 하겠죠.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사람들도. 근데 딱 정해진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이 스타일대로 돈을 받을 거고, 저 사람은 저 스타일대로 받을 것이고, 딱 정해진 건 아니죠. 그리고 달달이 아마 보통 한 몇백만 원씩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달달이요? 네. 한 번 찍고 뭐 몇백 나가는 게 아니라요? 네. 달달이, 그러니까 한 달에 한 세 번, 네 번 정도 촬영해서 올려주겠다. 그 대신 달달이 이렇게 월급을, 이렇게 입금을 시켜라.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요 근래에 저하고 조금, 제가 이제 유튜브 방송으로 저도 이제 그런, 이런 내용을 제가 유튜브로 계속 방송을 하고 있어요. 저도. 저도 개인 방송 하기 때문에 이 무속세계가 타락하고 썩어가고 있는 상황이라 저는 그런 거를 사람들한테 계속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요 근래에 분란이 일어난 그 제작자는 수법이 일단은 1,000만 원 계약금 받아놓고 한 달에 네 번 정도 찍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네 번을 이행을 안 하고 그리고 점사 보러 오는 손님의 복채 그 다음에 굿을 떨어지는 굿에 대한 그 굿 비용에서 33%를 상납하게 시키는 다단계 시키는 앵거리 스타일로 지금 제작자가 네.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먹고 그렇게 하는데도 응해줘요? 응해주죠. 왜냐면 돈이 되니까. 아, 도움이 되니까? 예. 돈을 벌기는 벌리거든요. 왜? 그 사람이 허위 과장 광고로 유튜브 방송을 내보내요. 허위적으로. 허위적으로 내보냅니다. 그럼, 어쨌거나 지금 유튜브 개인 방송이 막 또 이렇게 이제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그거를 보고 손님들이 찾아가지, 들어가죠. 유입이 되죠. 그러니까 돈이 벌리죠. 그러니까 그렇게 돈 벌어서도 그 제작자한테 상납을 하고서도 자기는 손님이 많아졌으니까.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어차피 그런 게, 이런 그, 방송이나 유튜브 방송 이런 것이 없을 때는, 여기 올라오시다 보셨지만, 깃발만 꽂고, 꽂혀놓고 왔다 갔다 하던 사람들만 받아야 되고, 입소문이라도 좀 타야 손님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입소문이 안 난 그 무속인들은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월세도 못 내고, 진짜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 간절하게 그런 상태에서 누군가 제작자가 내가 당신 손님 들어가게 도와주겠다. 뭐 일종의 홍보니까 솔직히 네. 뭐 그래서 나쁘다고 하기도 좀 뭐하네요. 네, 그렇죠. 네. 분명히 손님 들어갈 거다. 네. 그렇지만 이렇게 이렇게 금액이 들어간다. 그러면 그 무당 입장에서는 손해 날게 없거든요.
왜 일단 해보고 안 되면 아 못하겠습니다 하면 되고 해보니까 손님이 들어오긴 들어와요. 수입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그 돈 버는 달콤한 유혹에 빠져가지고 이런 심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약간 이제 기술적으로 기술이나 눈치 쪽으로 많이 이제 발전이 되는 거죠. 그쪽으로 발전이 되죠. 아까 뭐 요령을 배운다. 네. 뭐 눈치점을 본다가 대충 어떤 수법이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사람들을 건드리는 거죠. 심리적으로. 예를 들어 제가 왔어. 제가 왔으면 뭐라고 건드려요? 대부분 뭐 요즘에 이제 먹고 살기 힘드니까 아 이거 꼭 내가 얘기하면 근데 저는 아무튼 네. 26년이 넘었고 30년 차 가까이 이제 분석을 한 사람이라 네. 거의 다 무당들 수법을 꿰었다고 보시면 돼요. 네. 네. 일단은 이제 대부분 금전 문제나 가족 문제가 요즘 거의 다 답답하잖아요. 네. 그냥 일단은 치는 거죠. 네. 금전으로 뭐 만족하고 사는 사람 있습니까? 돈 문제가 어려우시죠? 네. 네. 어려우시죠? 아니요. 그냥 바로 때리는 거예요. 요즘에 금전 때문에 속 썩고 있구만. 그리고 대부분 20대, 30대는 애인 문제 아닙니까? 관심사가. 애인 문제고 직장이잖아요. 애인 때문에 걱정이고, 너는 남자가 있어도 오래 못 가. 그럼 거의 다 맞아요. 대부분 거의 다 헤어지니까. 그리고 너 직장이 불안정해. 자꾸 이동, 변동이 자꾸 벌어지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거기에 딱 뭔가 걸죠. 니네 집에 이렇게 죽은 영가가 있어서 그래. 너는 그거를 풀어줘야 돼. 그리고 자꾸 이별이 벌어지고 뭔가 이렇게 좀 그 이성 문제가 원만하지 않는 것 같다 싶으면은 너 자궁에 살 껴서 그래. 자궁살 꼈어. 너는 누구를 만나도 오래 못 가. 그 여자는 손님은 이별하기 싫은 거야 이제. 진짜 제대로 된 애인, 오빠 같은 사람, 편안하게 연애할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은 거야 이제 심리적으로요. 근데 너는 자궁살 꼈어. 이 눈에 보이지도 않거든요 자궁살은. 그냥 점사를 치는 거예요. 너 자궁살 끼어서 자꾸 헤어지는 거야. 너 그거 풀어야 돼. 그러면은 일반 사람들 볼 때는 무당이 하는 말은 다 맞는 것처럼 반응 효과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걸려들었다라는 게 뭐 네. 하나 오, 그런 것 같아라고 네. 느끼는 상황이 걸려드는 건가요? 예, 네, 그렇죠. 아.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계속 그 무속인은 그것만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뭔가 그 이제 구슬 할 수 있는 그 상황까지 이제 가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궁살을 풀으러 가야 되겠죠, 이제. 그럼 자궁살 푸는 것도 뭐 보통 뭐 500만원, 뭐 700만원, 뭐 그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나이대가 이제 50대 이쪽 저쪽 손님이 오시면 대부분 정보를 다니는 분들은 남성보다는 여성이 90%예요. 남자들은 정을 또 잘 안 믿잖아요. 습성상, 에이, 미신이야. 뭐 저런 거 왜 믿어. 그러는 습성이 있어요. 근데 여자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무슨 뭐 용하다는 무당이 이야기하면 그걸 다 믿으려고 이제 하는 그 심리가 강하다 보니까 50대에 이쪽 저쪽 되시는 나이대가 오신 분들은 대부분 남편 문제나 자식 문제예요. 그죠? 정해져 있어요. 자식이 속 썩이는구만. 뭐 그런 식으로 하면서 너 신기가 있어 당신도. 신기가 있는데 이 신기를 안 풀어줬기 때문에 자식이 지금 방황하고 앞길이 안 되고 직장길로 안정이 안 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면 또 그게 딱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조상 연가를 이제 거기다가 이제 연관을 시키죠. 당신 집에 뭐 이렇게 죽은 연가가 있다. 청춘에 죽은 연가가 있다. 아기 때 죽은 연가가 있다. 근데 그거 사실 알고 보면 그런 연가들은 집집마다 다 있어요. 여기 감독님 집에도 그냥 치면 있어요. 왜냐면 본인 친가 쪽 아니면은 이 외가 쪽에 분명히 단명하신 분이 있습니다. 단명이라는 건 짧을단 목숨명인데 60을 못 넘기면 짧게 그냥 이렇게 살다 가신 분인데 60전에 죽은 분이 집에 한 줄 없겠어요. 그럼 얘 있어요.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거 풀어줘야 돼. 그 사람들 안 풀어줘서 당신 집안이 답답하고 힘들고 당신 자손이 안 되는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겁나는 얘기도 하죠. 겁나는 얘기라는 게 당신이 이거 이 무당 길로 안 가고 신을 안 받고 이 문제를 해결 안 하면 당신 자식이 사고 나서 불구자가 될 수 있고 죽을 수도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점을 치면 자식을 끔찍하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모성애를 가진 분은 내 자식이 잘못된다는데 막아야지. 어떻게든 막아야지. 돈을 만들죠. 만들어서 무당한테 이제 갖다 드리지. 그런 저기 이 집 같은 경우도 신혜를 받지 않는 가족 중에 누군가 잘못된다. 죽는다. 불구자 된다. 그렇죠.